공부를 한번 해보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침낭, 매트, 배낭, 텐트 이렇게만 오돌오돌 떨다 버티다가 이제 첫 쓰여야 되시는 새로운 쓰레질 때는 로겐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센 열기를 이용해서 물을 빨리 끓이는 용도로 쓰시는 건 맞아요. 겉부부 찬스를 잘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겁쟁이님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백패킹 전문 매장인 마이기어에 나와 있습니다. 동계 백패킹 준비는 철저히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초보 백패커분들 그리고 동계 백패킹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같이 캠핑 경력이 있어도 저는 사실 남편이 가방을 싸주기 때문에 자세한 건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요니 실장님입니다. 저는 친구이기도 하고요. 저 질문을 근데 좀 오늘 몇 가지 준비했어요. 까먹을까봐. 굉장하네요. 제가 궁금한 게 좀 많거든요. 그 초보 백패커분들이 네. 그 동계 백패킹 장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동계 백패킹 장비는 어떻게 사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잘 꿍니? 먹을 꿍니? 쉴 꿍니? 삼 꿍니? 그래서 첫 번째로 잘 거. 잘 거에는 뭐 하룻밤 무사히 지낼 수 있는 침낭, 매트, 배낭, 텐트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먹을 궁리, 화기, 팥, 그 다음에 컵, 숟가락, 젓가락 이런 식기류 실궁리는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걸 끝내놓고 쉘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의자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혼자 시작하실 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잘궁리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잘궁리, 침낭을 먼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궁리는 2층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으로 가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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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붐! 가시죠, 가시죠. 이쪽입니다. 아, 예, 예. 아, 여기가 2층이군요. 네, 2층입니다. 와, 침낭 진짜 많다. 보고 해도 돼요? 아, 그럼 유니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침낭이 3계절은 파자쿠아 550, 동계에는 페더다운 800 사용 중인데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극동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침낭이 있을까요? 걸려있는 침낭들 중에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까지는 이제 동계에 사용할 수 있는 침낭이에요. 두 분은 좀 휴식을 오래 가지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백패킹 가셨을 때? 휴식을 많이 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추위에 노출될 시간이 늘어나고 휴식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주 한 개에 걸쳐져 있는 그런 다운 양보다는 조금 많이 충전된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침낭을 보시면 침낭마다 온도가 표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의 온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온도는 우리가 편안하게 옷을 걸치고 들어가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온도고 리미티드 온도는 좀 많이 껴입고 한기를 살짝 느끼면서 견딜 수 있는 온도고 요거는 이제 6시간 정도 오돌오돌 떨다 버티다가 이제 첫 쓰여야 되시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또 요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침낭 선택하실 때는 요 컴포트 온도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산들도 우리가 영하 30도까지 갈 일이 있겠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겨울에는 바람하고 이런 것들이 함께 비춰지면은 영하 뭐 20도,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를 이제 대비해야 하니까 동계에는 900g 이상에서 1000g에서 뭐 1300g까지 충전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니까 이거에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도 검은색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제는 가격이 후덜덜 합니다. 가격대가 일단 100만 원이 넘나 봐요. 그쵸.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는 다 100만 원이 훌쩍 넘죠. 그치만 대신에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요. 관리만 잘 하시면. 백패킹도 그렇고 캠핑도 그렇고 장비를 교체하시면서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잘 선택을 하시면 교체 없이 꾸준히 오래 쓰실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보통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종류나 그 브랜드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주 저가형의 브랜드를 선택하시지 않은 분들이 제일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여기 몽벨 제품이에요. 이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피도 굉장히 작아지고 가볍고 안쪽이 약간 스트레치 소재가 되어 있어서 많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진 않지만 약간의 이렇게 늘어남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머미형을 쓰시는 분들이 움직임이 답답한 게 가장 큰 힘든 상황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조금 개선시켜줘서 이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은 가격대가 한 60에서 70만 원대? 요것보다 이제 끝판왕 쪽으로 가면 파작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파작은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보셔도 자기가 영하 31도 컨버톤도로 가진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고 필파워도 900일 압축도 굉장히 잘 되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헤드 부분이 반달로 뚫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스트링을 조여서 얼굴만 나오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한기를 차단하는데 얘는 이 입구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만 뚫려가지고 여기 눈하고 이렇게 바라클라바 쓴 것처럼 그쪽만 나오고 해서 이 우리 얼굴 옆쪽으로 들어오는 한기를 최대한 막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드에 나가면은 지체 값을 톡톡히 하는 제품이라서 예산만 뭐 되시면 요거를 선택하셔도 후회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촉감도 좋고 해가지고 문제는 가격이 후덜덜 합니다. 저는 신랑이 사준 그 침낭만 써봤기 때문에 그러면 강하게 자란 편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스스로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치매에 할애할 수 있는 비용이 타이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트 온도를 좀 확인을 하시고 15도가 가장 무난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입하셔서 따로 이제 라이너라든지 뭐 핫팩 이런 것들로 보완을 해서 쓰시면 되니까 안전하게 하룻밤 나시길 바랍니다. 네, 윤희님. 네. 감사합니다. 아, 윤희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그 침낭 구입했다고 치면 이제 매트를 깔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3계절은 서머레스트 지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극동계는 인슐레이티드 스태틱 V 럭스 SL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서머레스트 네오에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방치했거든요. 그럼 소리에 좀 저는 약간 민감해갖고 극동계 때는 어떤 매트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매트의 종류는 일단 3계절에 사용하신다는 발포 매트 그리고 안에 폼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많이 불지 않아도 자기 어느 정도 충전한다고 해서 자충 매트 그리고 이제 온리 에어로만 이루어진 에어 매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발포 매트 같은 경우는 간편하게 깔고 다시 접고 하면서 쓰시는 거기 때문에 R밸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보통 2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겨울까지 쓰시려면 R밸류가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 이상은 돼야지 겨울에는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R밸류라는 것은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닥과 나와의 그 열의 소통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따뜻한 내 몸이 차가운 바닥 쪽으로 열을 뺏기는 것도 막아주고 이런 것들을 그 수치가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회사도 있고 자체 내에서 이렇게 정한 수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썼을 때 느끼는 건 살짝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에서는 3에서 그 이상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아마 이 제품이실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이신데 클라이밋 인슐레이티드 스태틱 V 럭스 SL은 R밸류가 6점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와이드하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은주 씨는 체격이 작고 키도 작고 옆으로 체격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솔직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사이즈의 매트를 써도 충분할 것 같아요. 등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겨울에는 옆에서 올라오는 한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은주 씨는 그 이걸로도 충분히 옆쪽까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패킹 사이즈가 작은 걸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온리 에어 매트를 쓰는 이유는 R밸류를 그만큼 잡아주면서 무게랑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른 장비들이 늘어나잖아요. 우모복도 빵빵해질 거고 침낭도 더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스락 소리는 어쩔 수가 없어. 소리가 안 나는 에어 매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집이 있어야죠. 저희가 동계 백패킹에 주로 사용하는 텐트는 이제 많이 안 걸을 때는 캐런 3GT를 쓰고 있고요. 오래 걸을 때는 로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동계용 텐트를 하나 더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계용 텐트를 하나만 구매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일단 텐트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3계절용하고 동계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캐런 포지티 같은 경우는 힐레베르그라는 브랜드에서 동계용으로 나온 터널형 텐트고, 로겐은 힐레베르그에서 나온 3계절용 텐트예요. 그래서 3계절용 텐트하고 동계용 텐트가 뭐가 다르냐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이제 가까이 있는 텐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 3계절에는 통풍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여름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이너 텐트에 그 메쉬가 포함이 돼 있어요. 플라이가 옆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오려져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이너 텐트의 메쉬랑 이쪽에서 바람이 충분히 잘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계 텐트들 같은 경우는 이너 텐트의 메쉬가 거의 없고 플라이가 거의 이 텐트 끝나는 지점까지, 이것도 텐션을 당기면 내려올 텐데 최대한 안 올라가서 바닥으로부터 들어오는 한기도 막아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겨울에 시작하시는데 텐트를 하나만 쓰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말씀드렸던 더블월, 플라이를 뒤집어 씌운 형태 더블월에 안에 메쉬가 없는 텐트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그 터널형도 좋지만 그런 터널형 같은 경우는 비자리 병식, 그 팩을 박지 않으면 지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텐트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땅이 바닥이 안 좋아버리면 설치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시면 더블월에 자리평, 팩을 박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자리평의 텐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윤희님, 우주복 같은 패딩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우모복이라고 하나요? 아, 그건 혹시 왜 입는 거며, 그 겨울에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그 의류 같은 게 있을까요? 있지요. 겨울철에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도 많이 춥듯이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하체에서는 엉덩이랑 허벅지 쪽이에요. 그 종아리랑 발, 물론 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리 쪽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감싸주면은 골고루 체온이 이제 빠져나가는 곳을 다 단속 할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우모 바지입니다. 네. 안에 이제 수단이 충전되어 있고 털들이 여리저리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재봉을 뒀는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입으면 미세린 타이어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맨살에 입으셔도 되지만 얇은 한 겹의 타이즈를 갈아입으시고 그 위에 입어주시는 게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나 긴 바지를 선호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부피도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칠부 바지나 뭐 반바지 형태의 제품도 충분히 추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는, 네, 허벅지 쪽이랑. 응. 저는 이 제품을 갖고 있는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추위를 많이 타시면 하나씩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은 이제 좀 많이 빵빵한 패딩을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도어는 레이어드의 싸움이거든요. 엄청난 두꺼운 한 겹을 입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얇은 거, 미드레이어라고 하죠. 중간에 티 입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입어주면 훨씬 더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게. 이것도 작은 사이즈 있을까요? 오늘? 요금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입는 거 잘 입으시기를. 그래서 이 겹쳐 입는 미약을 좀 터득을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운행하실 때도 겹쳐 입어서 조금 더우면 한 겹을 벗고, 자기가 계속 귀찮더라도 옷을 조절을 하셔야지 불상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배출을 해도 안 좋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런 팁은 제가 처음 들어요. 사실은 저 이렇게 막 껴입는 순서 같은 건 잘 몰랐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런 두꺼운 패딩은 하나밖에 없어갖고요. 또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또 뭐 있지? 그 요니님, 저는 그 배낭을 한 세네 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쁜 거를 고집하거든요. 그렇죠. 가볍고 무겁고 요 차이인데 저는 배낭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배낭은 이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쁜 것보다 자기한테 맞아야지 10kg, 뭐 15kg 이상의 짐들을 내가 편안하게 가지고 움직여야지 즐거운 백패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쁜 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후보를 정하셔가지고 가서 매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3계절하고 동계 백패킹의 리터수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3계절에는 그 정해진 리터수는 없어요. 자기의 그 장비의 규모에 따라서 정하신
하시면 되는데 동계에는 우무복하고 우무복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빵빵해질 거고 침낭도 3계절에 요만한 것보다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은 60리터 이상 정도는 쓰시고 솔로 백패킹으로 생각하셨을 때 뭐 남성분들은 뭐 75, 85 정도를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장비들을 구성하셔도 되고 동계 하시는데 뭐 40리터, 50리터를 챙기시면 침낭만 들어가도 아마 끝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장비들을 밖으로 막 주렁주렁 매다실 텐데 그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모든 장비들은 배낭 내부에 완벽하게 패킹이 되어야지 균형도 맞으시고 운행하실 때 어디 걸리시거나 하셔서 뭐 배낭 물론 사람의 안전 그리고 장비의 손상도 막을 수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준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겠죠? 이제 잘 준비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죠? 그럼 이제 취사 장비들을 보러 1층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et's go! 예, 취사 도구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취사 도구는 이제 일단은 본인이 어떤 음식을 해서 먹을 건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팥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팥에 맞는 지지대와 화구를 가진 버너를 선택하시게 하시거든요. 내가 후라이팬을 써야 된다 아니 나는 물만 끓일 거다 이런 거에 따라서 화기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가 후라이팬으로 뭘 굽고 이렇게 조리를 어느 정도 하시겠다 하시면 후라이팬들은 지름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결식 버너에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지름이거든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일단 사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제일 많이 쓰시는 윈드마스터거든요. 윈드마스터랑 코비아의 버너인데 후라이팬을 쓰면 중앙에 불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옆으로 살짝 퍼져야지 우리가 골고루 열이 전달돼서 중앙 뭐 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구가 옆에서 삐져나오는 이런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옆으로 불이 퍼지거든요. 켰을 때 화력을 올리면 불이 동그랗게 그릇처럼 대접처럼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팥을 올리면 좀 더 넓은 면적을 비춰줄 수 있어서 후라이팬 중앙만 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으로 조리를 주로 하시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이런 거를 쓰시면은 겨울철에는 화력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끓이거나 하는 조리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런 리액터 같은 화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랑 후라이팬 하나면 이제 네. 더 추가하거나 뺄 게 없죠. 지금 쓰시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조리를 별로 많이 안 하고 그냥 물만 잠깐 데워서 먹는 걸로 끝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화력을 빨리 집중시켜서 연료를 최소한으로 쓰고 물을 빨리 끓이면 되니까 중앙에 화구가 몰려있는 포인트 버너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런 티타늄 팟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가볍고 얇은 거기 때문에 물이 좀 빨리 열기가 전달돼서 끓기 때문에 이런 티타늄 팟을 하나 준비하셔서 생긴 거마다 다 이유가 있었어. 그쵸. 신기하다. 일단 다 용도가 있었어. 너무 신기하다. 저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아까 얘기하셨던 리액터 이 제품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요거랑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 조금 있죠. 이렇게 보시면 두 개 다 화구가 크고 굉장히 센 열기를 이용해서 물을 빨리 끓이는 용도로 쓰시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열기가 세니까 쉘터나 텐트에서 잠깐 따뜻하게 쓰시죠. 난로처럼. 근데 이제 두 개를 선택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추천은 물을 빨리 끓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버너에서 조리를 마치시고 얘는 난방과 물만 하실 것 같으면 리액터가 팥도 그렇고 이 화구도 그렇고 되게 컴팩트해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로 조리를 끝낸다고 하시면 이게 이제 요 리액터를 우리나라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알파인 마스터잖아요. 요 전용 화구를 전용 팥을 이용해서 열기랑 바람을 차단해서 물을 빨리 끓이는 형태는 똑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햇반을 드시니까 햇반이 들어가는 사이즈로 이걸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리터짜리인데 여기 햇반 두 개 정도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걸로 끝나지만 여기 위에 다른 걸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이 지지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뚜껑까지 후라이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올려서 혼자 있으실 땐 요거 하나면 난방하고 조리가 끝나죠. 리액터보다는 알파인 마스터가 나을 수도 있는데 운행을 많이 하시고 조리를 많이 안 해 드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죠.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요거를 더 추천을. 아, 여긴 또 무게가 있네요? 그렇죠. 무게가 있고 후라이팬도 들어보시면 뚜껑이 되게 무게가 있습니다. 이게 화구랑 가스가 여기 안에 같이 패킹이 돼서 요렇게 하면 얘네들이 패킹 사이즈가 끝난다고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두 개를 놓고 봐도 이거 훨씬 크고 무게감도 있죠. 이게 뭐 리터가 뭐 200ml 정도는 크다고 하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각자 뭐 활동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셔야 그 200%의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필요한 방한용품이 또 있을까요? 겨울에는 좀 준비할 게 있으시죠? 손이 시려울 테니까 장갑도 필요하실 거고 눈보라가 치거나 하면 얼굴 쪽 여기가 천연병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막을 수 있는 바라클라바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써주시고 목에 뭐 할 수 있는 버프도 단단히 해주시고 수경지에서 발이 시려우시니까 요런 부티라고 합니다. 부티 안에 충전재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우리 위에 다운자켓 입듯이 발에도 입혀주는 거거든요. 내피외피 분리된 걸 선택하시면 요거를 끼고 들어가서 주무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스타일을 준비하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얘네들은 눈밭에서 걸어다닐 수 있게 아래쪽에 뭐 폼이 들어가 있어서 냉기도 좀 더 차단해주고 눈밭에서는 살짝 걸어다니실 수도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띠를 활용해서 추위를 단속하시면 좋고 안쪽에 양말 같은 경우는 압축된 면 양말보다는 울 양말을 신어주시는 게 좋아요. 울은 양의 털을 다른 섬유랑 믹스해서 만든 제품인데 양이 스스로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미생을 위해서 항균 작용 하고 이런 성질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신어 주시는 게 좋고. 오늘 많이 배워보고 가네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계 캠핑 다니다가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같이 초보자들에게 꿀팁? 이게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동계를 생각하신다 하면 섣불르게 이제 아 가고 싶다 막연히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가셔야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쵸.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추위라는 것 때문에 안전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보실 때도 제 생각에는 겨울에 오버스펙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야외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추위를 덜 타도 막상 주무셔보시면은 낯설어서 좀 더 추위를 더 느끼실 수 있으니까 침낭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매트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약간 신중하게 뭐 가격이나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스펙을 잘 꼼꼼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경 장비가 제일 중요하죠. 하룻밤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도 겨울철에는 운행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젠이나 스패츠 그다음에 스틱은 꼭 지참하셔서 그런 보조 장비를 잘 챙겨서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네. 법쟁이님들 그 외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 마이기어 윤희 실장님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오세요. 겉부부 찬스를 잘 적응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윤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치원 가서 방문해주셔서. 오늘 촬영도 감사합니다. 태준 씨.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제꾸알입니다. 어? 아! 욕 같은데요? 잘 나올라면 모르겠다. 그건 태준이 몫이야. 편집의 문제, 편집.